들어 살이 느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어르고 달래고 협박을 해봐도 집에만 있는다는 거다. 자기 몸이 저 무거우니까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관찰 카메라를 설치. 금이의 하루를 지켜봤지만 방콕? 수십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그때 녀석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묵직한 몸이 한번 크게 꿀렁이더니 오랜만에 집 밖을 나와 곧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 소변 보고 나면은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아, 그러니까 녀석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보고 아저씨더러 그걸 치우라고 옆집으로 옮긴 거다 그거예요? 아, 화장실 날카로우니까. 세상에. 예. 금이 너 비만 고양이가 아니라 공주병 걸린 고양이다. 우와. 매일 세탁하는 금이의 빨래가 산더미건만 아저씨는 뭐가 이쁘다고 경락 마사지에 뒷다리 라인 관리에 그루밍조차 않는 녀석을 꼼꼼히 닦아주고. 그게 뭐야 이게. 심지어 엉덩만 살짝 긁어본 응각까지. 실은 내색하나 하지 않고 수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뚱뚱했던 건 아니란다. 고양이 몸도 생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술 뒤로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몸이 불안한 거예요. 수술 후 갑자기 통짜 몸매가 됐지만 왕년의 금이는 한 몸매 했다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아저씨. 여기를 오랑대라서 이 침대를 오랑대라 했어요. 이 침대를. 아, 이 침대를요. 예전엔 높은 곳을 날렵하게 뛰어오던 금이의 모습이 점점 꿈처럼 아련해지고 있다는 아저씨.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kg에 육박하는 몸무게가 아니라 녀석의 나이다. 어려요? 제 금이가 지금 17년, 18년째거든요, 올해. 18년째? 예. 고양이가 올해는 20살까지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 18살짜리는 처음 봅니다. 근데 나이도 많은데 근데 금이와는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게요. 뼈도 안 좋고. IMF 지나고 그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으로 힘들었죠. 과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아저씨는 추운 겨울 화분에 홀로 남겨진 새끼 고양이 금이를 발견했고. 아이고 어린 건데. 외투에 품은 손바닥만한 작은 생명을 아저씨는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너무 애지중지 기른 탓인지 이젠 아저씨가 품에 꼭 안기엔 금인 좀 많이 버거운 그대가 되어버렸다. 금이의 건강을 생각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는 아저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지만 금이는 영 귀찮은 듯 애꿎은 복순이에게 화풀이를 한다. 개 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인 이 댁에서 견공 복순인 차마 풀지 못하는 한만 늘어간다. 금이에게 스트레스 받는 복순이를 위해서라도 외출을 서둘러야겠다는 아저씨. 금이랑 대체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 아저씨가 금이를 데리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저씨의 일터. 자, 금이도 익숙한 듯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래. 이 집은 손재주 좋은 아저씨가 직접 지어준 집이다. 녀석이 걱정돼 수년째 일터에서도 늘 함께한다는데. 소변을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자주 갈아주고 그래서 데려다니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바쁘게 일하는 내내 금이는 계속 아저씨만 바라보고 딸 바보보다 더한 금이 바보 아저씨는 수시로 녀석을 보며 살뜰히도 보살피고 있었는데 매일 봐도 이 둘이 놀랍다는 직장 동료. 엄청난 살이다. 얘는 저 뛰어놀 수만 있으면 고양이가 아니라 삭인 줄 알겠다. 삭. 삭? 숨녀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빠, 저 아저씨 혼내줘요. 어느덧 해가 지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
허나 아직도 금이를 위한 수발이 끝나지 않았다. 금이야, 오기야, 금이를 이불보에 올리더니 빼라, 잘했어. 하늘을